일단 되게 벅차올랐고 고3 때부터 수익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쫙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과였습니다. 내용을 다 숙지하라. 네. 문법은 저는 외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보기에 다 필요한 정보들은 웬만큼 주저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조금은 외워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유형들을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일단 널리 알려진 대로 EBS의 수특 소환 작품들을 일단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글 써진 대로 읽으면서 독해를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양보다는 질이죠.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부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쌓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 못하더라도 질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문학 가장 화두가 되는 비문학은 지문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점점 길어지는 추세여서 굉장히 급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타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천천히 읽고 나중에 속도를 올리더라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기니까 급해가지고 막 찾아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정말 실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안 보고 정독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로 그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지문을 깊게 읽는 것이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 긴 지문들을 그대로 쭉 읽고 그거를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닐 텐데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은 정말 그 순간순간이 긴박하고 최대한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그런 침착함을 굉장히 늘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학은 일단 베이스가 쌓여있어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개념부터 중요하게 쌓아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형별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수학은 영어는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1하고 지구학2를 봤습니다. 화학1하고 지구학2가 상당히 저는 다른 스타일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은 일단 굉장히 스킬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거고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스킬들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아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해서 끝까지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과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에 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두 과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목이 1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또 서울대는 과탐 비율이 국어 수학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2등급 하나 정도 맞더라도 서울대를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사는 저는 워낙 한국사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고 좋아해가지고 무난하게 만점을 맞긴 했는데 만점? 기상시간은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한 6시 3, 40분 정도 일어났던 것 같고 학교에 도착하면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일단은 수능국어 8시 40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뇌를 풀가동해야 해서 만약에 그때 피곤하다고 자게 되면은 풀가동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아침 시간에 자지 않고 공부할 때는 수능이라는 게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능을 한두 대 정도 앞두고 그때는 정말 그냥 내일 수능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치고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잘 버텨야 되는 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시작할 때 일단 첫날부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는 정말 버티
솔직히 힘들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몸이 그런 패턴에 적응도 되고 해서 그 일주일 처음에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길을 생각하고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늦었고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는 게 한 달 조금 넘게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이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이런 특성을 강현철 쌤께서 잘 알아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짧은 기관님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잘 준비해서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한 이 정도로 기록을 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비전을 주셔서 정말 그 기록만을 생각하면서 현실성 있으면서도 굉장히 야망을 갖도록 그런 정말 적당한 목표를 주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철 쌤께서 면접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면접도 정말 그 자료 같은 거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실제 면접장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그거보다 더 잘 준비해 주셔서 면접도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수험 생활이 거의 1년 가까이 다루는 정말 긴 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중간에 슬럼프도 많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텐데 저는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노력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종착점에 와 있고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대 가자! 화이팅!